최종 합격됐다가 취소. 에? 에? 합격됐다가 취소가 당했다? 어, 어떡해.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 이런 일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블랙리스트로 진짜 올려가지고 어딘가에 공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네요. 채용 취소라니. 이제. 아, 이런 기업 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반대 상황이긴 한데, 저랑 했던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에서도 좀 옛날에 하신 분이라서 얘기 드리는 건데, 그분이 원래는 합격 취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임원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이분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임원이 후회가 되니까 한 2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냥 추가 합격으로 처리를 한 그런 채용 결과를 정정한 케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기업에서도 그런 일을 이렇게 뭔가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에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어, 근데 저는 루루랄라님 말이랑 좀 같은 마인드예요. 얼마나 더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일하고 돈 못 받은 적이 좀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회사를 고르는 눈. 그리고 제가 좀 오래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리더분이 진짜 별로였어요. 막 약간 이간질 시키고 약간 진짜 별로였는데 오히려 그분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어찌됐건 어떤 기업에서 최종 합격을 해본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대기업 진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유명한 대기업 이런 식으로 채용 정정하시면 안 되죠. 아, 진짜 이거 제복감이네요. 제가 그 회사 방향으로 자, 저도 그 회사 방향으로 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찔리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 회사 채용 정정까지 하는 거면은 심각한 거죠. 진짜 빡치는 일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빡이 칩니다.